라이어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코너고요. 유저 여러분들이 저희 중에 숨어있는 라이어를 찾아서 밝혀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오늘 10가스 또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네, 이걸 맞추지 못하면 오늘 10가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자, 일단은 라이어 게임이 어떤 거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어 게임에 대한 룰을 먼저 한번 영상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룰 다 확인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또 블라피니님이 신의 손으로 또 이런 멋진 영상을 거의 무슨 TV 프로그램 예능 수준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어 게임의 임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1라운드 연습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정보가 없으면 이분들이 누가 거짓말을 한지 좀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지 2라운드에 진짜 라이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채팅창에 자꾸 아도니스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참고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라이어는 저를 제외한 이 중에서 고르셔야 돼요. 저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책상 앞에는 지금 1라운드 제시어 쪽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각자 쪽지를 다들 확인해 주세요. 누가 라이어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설명하기 힘든 단어가 나왔네요. 네. 자, 첫 번째 단어를 전부 다 확인하셨나요? 라이어 분들 포함해서? 네. 자, 일단은 1라운드 투표는 저희끼리 할 거니까요. 여러분은 한번 재밌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어를 유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주시죠. 1라운드 주제가 상점이네요. 상점. 좀비고 상점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에셀님 진행해주시죠. 네. 저랑은 별 연관이 없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네. 본인이랑은 상관없다. 네. 좀비고에 본인이랑 상관없는 게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버섯님. 저는 네. 모든 유저분들과 이상품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모든 유저분들과 이상품. 저랑은 연관이 없는데 모든 분들과 다 하고 싶다. 다 하고 싶다. 극과 극이네요. 무슨 말일까요? 다음 록바님. 네. 제 인생에서 네. 꼭 사용하고 싶은 상품입니다. 인생에서 꼭 사용하고 싶다. 미네랄 부스트네. 네네. 자, 일단은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나왔고요. 자, 이제 한번 의심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조금 더 파고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을까요? 저 먼저 해도 될까요? 네네네. 산수유님. 버섯님한테 하고 네, 싶은데 버섯님. 모든 유저분들이랑 하고 싶다 하셨는데 네. 혹시 좀비고 캐릭터 중에 하고 싶은 같이 사고 싶은 그런 분이 있을까요? 캐릭터 중에요? 저는 네. 예전부터 좋아하던 캐릭터가 있는데 네. 김준호. 준호. 네. 준호? 준호랑 뭘 하고 싶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부스트가 네. 될 수도 있고 네. 물량이 될 수도 있고. 네네네. 네. 2인승 라이드인가? 같은 생각이 드네요. 웨딩카 좋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산수유님 바보. 이런 얘기 듣네요. 왜 바보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걸 왜 물어보지? 뭐 이런 건가요? 자, 다음 질문. 어선버사님 누구한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에세님. 네. 네. 이거 상점에서 대략 얼마예요? 대략? 네. 대략? 아마 언더 오버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가스보단 비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무척이야. 라이어다.
뭔 일가스, 당연히 일가스보다 비싸 지금 0.5가스가 있나요? 1000가스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어 지금 또 벌써 에셀님 의심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에셀님 의심. 에셀님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무조건 록바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저 아닙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에셀님 질문 한번 해주시죠. 록바님. 네 록바님. 아, 네. 바로 록바님. 인생에서 꼭 써보고 싶다고 했는데 네. 그 순간이 과연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소망을 하게 되면은 네. 인생에서 아.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느낌이라서 아. 게임 인생 말고 실제 네. 인생에서도 실제 인생에서 써보고 싶죠. 어. 좀비 불량인가 싶네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한테 질문 한번 해주시죠. 저는 산수유님. 어, 네. 혹시 이거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좀비고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실제로요? 실제로. 아니 좀비고 아이템을 실제로도 쓸 수 있어요? 전 대먹고 싶은데 이거 실제로도 쓸 수 있는 어? 아이템인가요? 어? 그, 어? 그렇지 않나요? 뭘? 좀비 불량이 또 의심되네요. 무슨 일이야 이거 지금?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 이거 실생활 쓰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알겠습니다. 오, 약간 낚시 질문 같은 거를 약간 잘 피해간 건가요? 뭔가 그런 상황 같이 보이네요. 자 다음 또 산수님 질문 한번. 저는 네. 프링글스 해드리고 싶은데 같은 질문을 또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록바님이 저한테 하셨듯이 네. 혹시 네. 이거를 저는 실생활 절대 쓸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 좀비고 인게임에서는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굉장히 많이 써봤습니다. 굉장히? 아, 진짜? 이거를? 뭐 몇 개를 사는데요? 아 저는 수십 번 써봤어요. 아, 수십 개를? 저는 수십 번. 진짜? 저는. 이거를? 어, 네 그래요? 그럼요. 저는 수십 번 쓸만하죠. 근데 이게 흔하게 수십 번씩 쓰나요? 다른 분들도? 아니면 유독 많이 쓰나요? 유독 건가? 제가 많이 써요. 유독 많이 쓴다. 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안 쓰는데 프링글스님 많이 쓰는 거. 네 저는 정말 많이 썼었어요. 아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좀 질문이 됐고요. 또 다음에 프링글스님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 버섯님께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상품을 생각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색깔? 색깔? 색깔. 하얀색이요. 하얀색? 하얀색. 이게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이다. 하얀색이라. 아. 네. 웨딩카 맞네요. 웨딩카 맞는 거 같은데. 어, 그 아니 정답이면은 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죠? 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자 의심되는 분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투표는 아니고요. 그래서 각자 왜 의심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나중에 최종 투표 다시 할 거예요. 알겠죠? 록바님. 누가 의심스러우신가요? 저는 프링글스님이 의심스럽습니다. 왜요? 이거를 수십 번을 써봤다는 게 네. 수백 번, 수십 번을 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아, 뻥이다? 네, 뻥 같아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네.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음 그러면은 산수유님 저는 네. 에셀님 에셀님이 아, 아까 이제 1가스 이상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것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너무 가능성 애매모호한 있죠. 답변이거든요. 오케이. 다음에 에셀님 록바님이 의심스럽습니다. 어? 록바님 네. 네. 록바님의 경우 이게 실제로 쓴다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셨는데 네네. 아 좀비고 상점에서 이 아이템을 실제로 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록바님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다음에는 버섯님 누구죠? 전도 에셀님 의심했습니다. 오 에셀님 왜요? 처음에 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말이 의심이 네. 들어가지고. 아 좀비고로 네. 하면 이걸 안 써본 네. 리가 없다. 또 희한하긴 하네요. 후회하시게 네. 될 겁니다. 네. 다음 프링글스님. 아 저는 산수유님. 어 산수유님 오케이. 이 상품을 실생활에서 쓸 수 없다고요? 약간 그 이야기를 하신 거에서 조금 의심이 갔습니다. 오케이. 자 모두 추리가 끝났고요. 이제. 지목을 할 겁니다. 원래 이게 이 순간에 이제 유저 여러분들이 라이어를 지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1라운드 연습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다시 처음부터 록바님 자 최종 의견을 다 들어봤죠? 네.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프링글스님. 오케이 프링글스님. 록바님은 프링글스님이라고 합니다. 다음 붉은 산수유님. 저는 처음과 동일하게 에셀님을 걸겠습니다. 에셀님 좋습니다. 다음에 에셀님. 저는 붉은 산수유님을 걸겠습니다. 붉은 산수유님 지금 투표죠? 투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버섯님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에셀님이요. 에셀님. 에셀님도 투표 아닌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링글스님 누구? 갑자기 에셀님이 산수유님을 찍으셔서 갑자기 의심이 되는데 후회하실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아 저는 그래도 산수유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산수유님. 그럼 산수유님이 몇 표죠?
산수유님이 두 표. 2-2가 나왔네요. 에셀님과 2-2. 그러면 에셀님하고 산수유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네, 에셀님이 가위바위보 볼을 내서 묵을 낸 산수유님. 산수유님은 경도도 지고 서커스도 지고 가위바위보도 지셨어요. 그렇게 해서 네, 산수유님이 라이어로 지목이 되셨습니다. 자, 과연 산수유님 라이어가 맞으신가요? 아, 저는 당연히 아닙니다. 라이어가 아닙니까? 그럼 라이어가 누구죠? 나와주세요. 제가 라이어. 와, 록바님이 라이어야. 와, 록바님.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유저 여러분들 패배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이제 라이어, 물론 라이어로 지목은 안 되셨지만 네. 정답이 무엇인지 추리할 수 있었나요? 아, 이거 뭔가요? 맞출 것 같습니다. 뭔데요? 이게 버섯님이 준호랑 같이 하고 싶다? 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때 확신했다. 정답 슈퍼카. 준호, 준호니까 슈퍼카. 준호랑 같이 하고 싶다. 근데 현실에서 막 이거를 왜 타냐? 그거는 이제 돈이 많아야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돈다고 생각해서. 정답은 뭐였죠, 여러분? 커플링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틀리셨네요. 지금 근데 그 채팅창에서 에반데? 이걸 왜 몰라?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록바님 귀엽다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라이어를 응원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라이어를 찾아야 됩니다. 네, 아무튼 준호가 오히려 헷갈리는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멤버들의 성향을 조금씩 다들 파악하셨나요? 자, 그럼 진짜 본 게임인 2라운드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또 2라운드 제시어 쪽지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자, 2라운드가 이제 본 게임이거든요. 이거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아, 이것도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뭐가 나왔나 봐요. 근데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유저 여러분들도 지금 제시어를 공개해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유저분들도 모르는 채로 여러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일단은 이 제시어의 주제는 제가 알기로는 좀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나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라이언은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좀비라고? 큰일 났는데?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한 줄 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번에 록바니, 아까 라이어셨거든요? 이번에는 록바니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걸 한 줄로 한번 평가를 하시면요? 이거랑 비슷한 거를 네. 현실에서 구매한 적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걸 현실에서요? 네. 네, 일단 지금 약간 반응들이 쎄하긴 합니다. 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버섯님. 야호. 야호? 뭐 일단 알겠습니다. 무야호를 말하시는 거 무야호를 말하시는 건가요? 그만큼 단어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다음 에셀님. 저는 게임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네. 좋아한다. 개인적으로 네. 좋아한다.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산수윤. 다른 분들 한 줄 평이 좀 이상하니까 네. 저는 좀. 굳이 그대로 가면 아포칼립스에 나옵니다. 아포칼립스에 나온다. 오케이. 아포칼립스. 오케이. 다음. 이 좀비의 네. 이름을 생각하면 좀 역동적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네요. 역동적이다. 자, 이제 유저 여러분들한테도 키워드를 공개해 주시죠. 여러분들 키워드 확인하셨나요? 이제 과연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옳게 말했는지 한번 추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나저나 지금 압도적 1등으로 지목되고 계신 분이 어썸버섯님인데요. 무야호를 하고 나서 좀 더 압도적으로 1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이어 1등을 지금. 답도 모르시는데 왜 투표를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무야호 사건으로 갑자기 지금 투표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줄 평이 됐고 유저 여러분들도 이게 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누가 질문을 제일 먼저 했죠? 제가 먼저 했을 때. 그러면은 이번에 버섯님이 지금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계니까 버섯님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네, 록바님. 네. 이 좀비 혼자서도 처치할 수 있나요? 이 좀비 혼자서? 네. 혼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개인 아니. 아, 그건 뭔 소리죠?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유저분들은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록바님이 질문 한번 해주시죠. 아,
그 버섯님. 아 버섯님한테. 오 버섯님 의심이 많이 되나 봐요. 무야호에서 그런가? 야호라고 외쳐주셨는데 네. 네. 혹시 어떤 뭐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야호잖아요. 아, 그것만으로도 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 라이어세요? 어, 라이어? 아니, 몰라서 지금 못 알아보는 거 아니냐? 정보를 캐려, 록바가 지금 정보 캐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네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버섯님이 또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붉은 산수유님. 아, 산수유님. 오케이. 이 좀비가 실존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실존하면? 오, 저는.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지도 않아. 심장. 근자감 같은 건가요? 저는 전혀 없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캐릭터신가요? 아, 그런 건 처음 들어봐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해주시죠, 산수유님. 저는 에셀리건. 네. 혹시, 제가 아까 아포칼립스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어떤 아포칼립스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으면 요거를 대적하기 좀 편리할까요? 아이템? 역할군? 네. 뭐 아이템. 분실물 말씀. 네, 분실물이죠. 이 친구랑 할 때 일단은 저는 대시 역할군으로 무적이 있으면 좀 편하게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1등이 바뀌었어요. 록바가 지금 유력한 1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팽팽해요. 아직은 긴장을 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에셀님 또 질문 한번 해주시죠. 저는 질문을 한 번도 네. 받지 않았던 프링글스님한테. 아, 네. 프링글스님. 네. 이 좀비랑 네. 데이트를 한다고. 좀비랑 데이트를 한다고? 데이트를 한다면 어디로? 어디가 제일 이 좀비와 분위기가 어울릴 것 같으세요? 라이옷인가요?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되게 날 좋은 곳에 그 초원 그런 곳. 아 하긴 같이. 지금 시국이 코로나니까 해외를 못 나가니까 이제 좀 네네, 그나마 그럼요. 놀러 갈 수 있는 데가 네 그런 의미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괜찮죠. 제주도 저도 가고 싶네요. 네 다음 프링글스님 질문 한번 해주시죠. 록바님께 록바님이 지금 최대 그겁니다. 네. 혹시 또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저번 네. 라운드랑 네. 이 좀비를 생각하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어떤 색깔? 대표 컬러.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자연친화적인 색깔이. 네. 근데 자 1라운드에 라이어가 록바님이셨는데 네. 2라운드까지 연속 라이어 걸릴 확률은 사실 좀 낮긴 한데 좀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러면은 록바님의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에셀님? 네. 에셀님. 네. 처음에 하신 그 한마디가 어떤 거였죠? 한줄평이요. 한줄평? 혹시 그게 질문인가요? 아니요. 네, 일단 말해주세요. 그 정도는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좀비라고 이야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이 좀비의 어떤 점이 엄청 좋으신 건가요? 같이 지내면 즐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좀비입니다. 같이 지내면 즐거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조금 개인적이고 애매모호한 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생각했는데 혹시 질문 이거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저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산수유님. 잠깐 에셀님 조금 더 의심스러워서 에셀님께 한번 더 에셀님, 에셀님도 좀 의심스럽다? 혹시 네. 좀비가 공격할 때 소리를 표현해 줄 수 있나요? 소리. 만약에 이게 너무 강력한 힌트면은 좀 어떻게 좀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한번 답변해봐 주시죠. 그 소리가 나는 좀비가 흔치 않거든요. 네. 애초에. 그죠? 네. 그렇기 소리가 때문에.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셔도 되고. 소리를 표현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일단은 안 난다 쪽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난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셀님은 좀비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추리를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 가는 멤버를 지목을 해가지고 왜 의심이 가는지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프링글스님부터 네. 누가 의심이 되나요? 저는 또 록바님이 되게 의심이 되네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 좀비는 조금 색깔을 특정할 수 있는 좀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네. 록바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섯님 누가 의심스러우실까요? 저는 록바님이랑 붉은 산수유님이 지금 의심되고 있는데요. 일단 록바님은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색깔을 말씀하신 게 프링글스님이 제주도 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그쵸? 그거 네. 가지고 아 네. 제주도 하면 또 자연이 네. 또 뛰어나지 않습니까? 딱 걸려들었네. 그래서 아 뭐 네. 대충 푸르댕댕 하겠거니 뭐 한라산 느낌도 나고 막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 찍으시면 가스 못 보시면 오! 오! 협박인가요? 협박은 아니고요. 가이드. 네, 오케이. 아, 그리고 네. 붉은 산지유님의 의심한 까닭은요. 네. 첫 번째 힌트에 아포칼립스에 나오는 좀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네. 아포칼립스에 안 나오는 좀비를 찾기가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스테이지가 한두 개가 아니죠, 아포칼립스가. 또 맞습니다. 붉은 산지유님이 네. 네. 그 다음에 하시는 질문들이 다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 아, 아 그래 또 그게 뭐야? 정보를 캐내려고 네. 하는 듯한 질문. 소리가 뭐냐? 이걸 어떤 역할군 아이템으로 상대하겠냐? 이런 네. 질문들이 네. 굉장히 라이어로서 이제 정답을 찾으려는. 자, 일단 그 다음으로 에셀님은 누가 라이어라 생각하시? 저는 록바님이 네. 라이어라 생각합니다. 록바님. 2연 록바님. 연속 라이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서커스 결과에 약간 그거는 또 일부분 참여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또 일단 자연 친화적이라는 색깔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네. 빨간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이제 수비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나 모르기 때문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붉은 산수유님. 네, 저도 록바님인데요. 네. 사실 자연 친화적이라 그러니까 이걸 만약 알고 있었다면 네. 이 색깔을 말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나는 색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어차피 말해도 네, 자연 친화적이라고 할 이유가 저도 제주도에서 그냥 급하게 아, 오늘 참 제주도 참 많이 나오네요. 아이고 네 제주도에 계신 분들 잘 찍고 계십니까? 과연 이 좀비가 제주도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주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록바님 이제 거의 범인에 가까운 지목을 받고 계신데 자기 자신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누가 라이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아니라 네 SL님 찍고 싶습니다. SL 네. 왜? 그냥 그 말 자체가 네. 약간 말하셨던 것들이 네네. 모두 공통적으로 약간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이라는 색깔은 네. 저희 이 만약에 좀비를 알고 있다면은 네.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던지는 발언이라서 아 나름의 이것도 눈치를 네, 챌 수 있다고 봤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거짓말임을 눈치챌 수 있고 네 그 에셀님을 그래서 지목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추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추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투표 집계가 완료가 되면 라이어를 지목을 해서 저희가 진짜 라이어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록바님이 라이어로 최종적으로 지목이 되셨습니다. 과연 록바는 라이어가 맞을지 밝혀주시죠. 저는 라이어가 아닙니다. 라이어 뭐야 그러면? 아니 유저분들 아니,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그리고 와 그 잠깐 라이어 누구 라이어 나와주실까요? 라이어는 바로 접니다. 에셀님! 에셀님 그러면은 자 라이어를 물론 유저분들 지금 맞추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답이 혹시 뭔지 맞출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어썸버섯님이 야호라고 한 것 그다음에 네. 제주도로 데이트를 하기 좋다는 것 뭐 자연 친화적이다 이런 것들 합쳤을 때 말과 관련된 좀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 좀비? 그래서 빨간색 이야기 나왔으니까 도마 좀비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답은 야생마 좀비였습니다. 우야호를 했는데도 그거를 야생마를 모르고 적토마라고 해서 아무튼 라이어도 정답을 맞춘 게 실패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라이어를 찾는 거엔 실패했네요. 만약에 에셀님 맞췄더라면은 이거 지금 못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건데 안타깝게도 록바님의 트롤링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네. 아까 괜히 자연 친화적인 색깔 뭐 자연 친화적인 색깔이 뭔가요? 뭐 KCC 페인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튼 그래서 틀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가스는 뭐 이렇게 해서 날아가게 됐습니다만 또 이걸 틀렸다고 여러분께 또 안 드리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십가스는 방송 마무리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요. 네, 그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가스는 이따가 드릴 거고요.
오늘은 시간도 딱 맞췄어요. 지금 거의 7시까지 원래 3시간 하려고 했는데. 자, 그럼 소감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프링글스님 오늘 어떠셨어요? 보통 간담회 할 때 되게 이런저런 실수들도 잦고 좀 진행에 무리가 있었었는데 네네. 네, 이번에는 되게 시간 딱 맞춰서 잘 진행된 것 같아서 물론 좋네요. 중간에 오디오 사고들이 조금 있긴 했었지만 다음번에는 그런 것도 없을 만큼 또 제대로 된 간담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유님. 보기만 하다가 네. 직접 참여하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처음엔 떨렸지만 네, 많이 떨리셨나요? 그리고 네네. 게임을 좀 네.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산수유님은 경도도 지고 서커스도 지고 가위바위보도 지셨어요. 예습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알아주셔야 될 거. 개발팀에서는 제가 그나마 네. 잘하는 그럼 개발팀 욕하시는 거 같아요. 욕 보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개발팀에서 이게 자기가 잘하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선버선님. 유저분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네. 다음 록바님. 일단 저를 지지해주신 소수 유저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수 유저분들. 네. 저도 근데 너무 재밌게 참여를 했어가지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도 계속 유저분들이랑 소통 계속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항상 매년 이런 자리를 꼭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아마 내년에도 변함없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을 또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3시간 동안 열심히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은하고 업데이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